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역대 주인공 중에 가장 어린 나이인데요. 올해 나이로 4살인 태요민의 윤태하 군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태요민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요. 채널 구독자가 약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주인공은 어린 나이인데,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어머니가 그 촬영해서 편집을 올렸는데요. 올해 우리 나이로 4살입니다. 그러면, 갓난애기인데, 우리가 이제 사주 분석 같은 걸할 때, 어린아이들은 사주 분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어떤 진로 적성 같은 걸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막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진로 적성을 파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의 특징은 어떠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의 사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분이 아주 어린 유아기에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태요민의 윤태하 군의 사주를 보면 신축년 개사월 개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행의 구성을 보면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3주가 다 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이제 키워가지고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떤 과외를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장에 보낼 수도 있고, 피아노 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그러면 어떤 걸 가르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자녀분의 사주가 전부 음으로만 돼 있다, 그랬을 때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아니면은 태권도장이라든가, 검도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적인 요소를 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다 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에는 음적인 요소를 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인공인 이 윤태학원 같은 경우에는 3주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과 관련된 그런 과외를 어릴 때 해주는 게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좀 자라갖고 머리가 커지면 사주가 다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동 같은 거보다는 다른 걸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뭐 음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더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어릴 때에는, 유아기 때에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애가 따라하니까 그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양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과외를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지지가 사유축 삼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기운이 아주 강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금기운은 두 개지만 지지의 세 글자가 모두 삼합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해묘미 삼합, 사유축 삼합, 신자진 삼합 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지지 세 개가 결합이 돼서 강력한 오행을 생성한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금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금기운이 뭐예요?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태아군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제 대운을 보면 7살서부터 16살까지가 임진대운이고요. 17살서부터 26살까지가 신묘대운인데, 7살서부터 16살까지에 보면은 토기운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진유학금이 되지만 지지에 토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토기운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주는 그 규율, 규칙 뭐 이런 걸 나타내니까 아이가 어디 흔들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운의 흐름이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17살서부터 26살까지는 묘유충이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유아기에 멋모르고 유튜브 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끼가 많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린아이 때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유아기의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점점 이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으로 됐을 때이 유튜브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좀큰 숙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유아기 때 얻은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유아기 티를 벗게 되면은 그때는 영상 촬영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 인성운이 아주 강하다는 거.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내니까 일단은 윤태하군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진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안에서도 밀어줄 수 있고 공부를 특출나게 잘한다 그랬을 때에는 학자의 길도 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그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년운이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대운도 그렇고 일년운도 그렇고 이 사주는 금수가 기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금기운과 수기운. 왜냐하면 삼합이 되면서 인성운이 강해지니까 신강한 사주고 금수가 이제 기신이라고 볼수 있는데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이 중년이 될 때까지 금수라는 이 기운이 36세까지 천간에만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 대운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용신대운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일단 윤태아군의 운의 흐름도 이 정도면은 그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살밖에 안 됐지만 이 4살이라는 나이에서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 태아군이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양에 해당하는 뭐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아니면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수 있고,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에는 인성운이 아주 강하다는 점에서 이제 공부를 잘해갖고 뭐 전문직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교수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학자의 길로 가는 것도 엘리트로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유학인데 적어도 요 정도의 그 정보만 알아도 어때요? 대단하다고 볼수 있죠. 요 정도의 정보만 알아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